둘과의 회동은 성과 없이 끝났고, 그러면 국회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열차는 시동을 걸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방금 기사를 또 보면 한동훈 윤과의 회동서 직무정지 뒤집을 만한 발언 못 들었다. 이게 기사 제목입니다.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는데 둘이 합의된 게 없다는 거죠. 근데 기사 내용을 보면 첫 번째 특별한 조치를 안 하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한 것 같습니다. 이 특별한 조치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. 한동훈 대표가 지금 직무정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직무정지에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?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또 하나는 국민에게 직접 설명해라 하고 요구한 것 같은데 그것은 대국민 사과를 아마 뜻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근데 이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둘과의 회동은 성과 없이 끝났고 그러면 국회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열차는 시동을 걸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국민들의 이 끓어오르는 분노와 탄핵 열기를 결코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. 제가 어제 사석에서 여론조사 나오면 봐라.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15%로 떨어질 것이다. 그런데 16%가 나왔다고 합니다. 보세요. 월요일 날쯤 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10% 미만으로 떨어질 겁니다.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6%, 5%까지 가는 거예요, 지금. 흐름상. 국민의 95%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직을 하루라도 더할 수 있겠습니까? 그 상황에서 헌재인들 어찌 달리 도리가 있겠습니까? 그래서 지금은 천지 개벽을 하고 있고 급변하는 사회 변동기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8월 14일까지 잘못된 일을 했더라도 15일, 16일부터는 속죄하고 뭔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뭘 또, 해요? 네. 제가 아까 김동혁 검찰단장이 척결이라는 단어를 자주 쓴다 그랬는데 척결이 아니라 처단입니다. 포괄형에 있는 개헌법에 의해 처단한다. 그거로 바로 잡겠습니다. 그걸 이상입니다. 저도 그렇게 처단을 잘 쓰는 걸로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게 맞군요, 그러면. 네.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.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.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,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산회를 선포합니다.